헬로 샤를로테. 내 세계는 오래전에 끝났다. 내가 아는 바, 인류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다. 인류가 믿던 신은 죽고, 교회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혼돈은 질서로 변하고, 결국 조용해졌다. 나는 정말, 정말 지쳤기에 꿈을 꾸는 것밖에 할수 없다. 내 머릿속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말을 버리기 전에 너는 내 꿈에 함께할 정도로 친절할까? 안녕 샤를로테 에피소드 1. 정크푸드와 신과 테디베어. 안녕 샤를로테. 만나서 반가워. 날 돌봐줘? 여기가 내 방이야. 제법 심플하네. 디자인 참 퀭하네. 심플. 현대적이지? 그치? 아, 식당으로 가자. 나 배고파. 안갈 건데. 반창고, 메스, 노트, 티백. 아, 엉망진창이네. 아직 자고 싶진 않아. 이 하트는 뭐야? 사용자 기록, 유용할 만한 정보. 1. 인형사 표식을 확인할 것. 2. 이름에 X자가 들어간 사용자에게만 모든 문에 접근 권한이 부여됨. 현재 사용자는 데이터 옴니큐브에 제한된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쿼리를 입력해 주십시오. 모르겠는데. 식당. 비누를 얻었다. 식당 서랍장에서도 먹을 게 없다니. 지난번에 요리를 하려고 했을 땐 음식 괴물한테 세계가 거의 파괴당했어. 베넷이 설탕과 소금 사이에 약품 좀 놓지 말았으면. 놓지 말라는 말은 일행이 있단 건가? 식기. 식기. 샤를로테, 집에 늦게 돌아갈 것 같구나. 0800-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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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럽지. 8달 전부터 여기 붙어있네. 아, 우리 부모님은 공휴일에 일하셔. 새알리의 생김, 음식을 주문하라. 음식을 주문하려면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사용자 기록.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 2로 바뀌었네요. 지하 해부실, 재봉실, 실험실. 아, 지하에는 해부실과 재봉실과 실험실이 있다고? 해부실과 실험실은 뭐지? 재봉실은 이야기인데. 1층 거실. 사용자 기록 인형 매뉴얼. 인형 조작 메뉴에는 다음에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물건, 할 일, 시점, 내관기, 나가기. 저만 그럴 수 있는데 게임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인형 조작 메뉴에는 다음에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물건, 할 일, 시점, 내관기, 나가기. 쓰레기는 버리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버리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할 일은 일상생활의 임무입니다. 시점 대관기에는 이전 일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형이 죽을 가능성이 있거나 인형사가 조작 콘솔을 떠나야 할 때에만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가기는 책임감 있는 인형사로서 권장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단 나갈까? 복도. 어제는 잠겨있지 않았는데? 여기 어디지? 오, 뭐 이렇게 커 TV가? TV를 볼까? 시간 낭비야. 그래, 아직 할 일이 있잖아. 근데 소파를 막 통과 안 해? 이래도 되는 거야? 소파를 통과해. 이 캐릭터 뭐야? 왼쪽 가볼까요? 아, 여기 안 되지. 도서관. 아, 전화다. 안녕하세요, 찰리의 유기물 정크푸드입니다. 주문을 말씀해주세요. 친환경 치킨 너겟이랑
즉당요 소다요. 기계 말할 때 이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는데. 차이네에서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빠르다. 아, 가요. 네, 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어디서 받아야 되지? 이거 어디서 받아? 밖에 나와볼까? 99채널 전부 24시간 7일 내내 광고를 보여준다. 파노티콘 TV 다음 방송은 합성 식품 광고. 놓치지 마세요. 채널 돌릴까? 예. 당신만이 세계의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물건을 사서 과생산을 막는 걸 도우십시오. 채널 돌릴까? 차린의 식당의 유기물 정크푸드야말로 진정한 비만의 치료법. 지금 0800-00-00로 전화해주세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음식은 어떻게 보냐? 음식은 어떻게 받지? 이거 마법에 이거 해야 되나? 뭔 뜻이야 이게? 엄마의 책정. 쪽지. 마법의 나눠, please. 대문자에서. 잠깐만, 내가 잘못 입력했어. 맞는데? 이거 보자. 하나도 맛없어. 먹은 거야? 인형사, 알려진 타입, 세수 타입, 릴리스 타입, 징계에서 3, 목적, 조종하고 지시하는 것, 인간에게만 배정됨. 아마도 인형이 죽었을 때 시간을 되감할 수 있음. 주시자. 세계 정부 요인, 동물 해골 가면을 씀, 알려진 대상, 우산시, 인형, 인간이라고도 함, 허계의 3, 목적, 실수하는 것, 알려진 대상, 나, 엄마, 아빠, 같은 반 아이들. 확실하지 않음. 외계인. 소란을 피하기 위해 인간이 처벌함. 허계에서 3. 알려진 대상. 헉슬리, 베넷, 아이든, 정치인들. 소문자 L. 아, 그런가? 그럴지도. 착한 아이군요. 접근하가. 뭐 마이너스 됐다. 아, 이게 현관이구나. 문 너머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와. 열까? 열지 마. 떠날 때까지 기다려 볼게. 떠난 건가? 뭐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이제 소리가 사라졌어. 안전할 거야. 열어보자. 럭키 미를 찾았다. 식당으로 돌아가야지. 새알림 생김. 샤를로트에게 밥을 먹여라. 럭키 밀. 사실 치킨 너겟도 채소다. 뭐? 뭐야 옆에. 저 친구는 뭐죠? 진짜 음식치고 참 엉터리구나. 요즘엔 이런 음식뿐인가? 백지를 먹어. 백지는 철분이 풍부해. 제발 믿지 마! 비누가 영양가가 훨씬 더 높아!
얘들아? 나 말 좀 해도 될까? 외계인들은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구나. 그치? 그나저나 아이든 씨, 1층 복도문이 열리지 않아. 그게 공사 때문에 닫아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밤에 거기로 나오면 특이한 거 찾을 수 있다고. 아이든이 베넷을 꼬집는다. 엥! 애한테 이상한 생각 시키지 마. 제 말은 듣지 마렴. 그럼 난 TV방에서 소프넷 방송이나 보러 갈게. 심파국을 볼 땐 비눗밀크 쉐이크가 딱이지. 베넷이 방을 나갔다. 서서 잘 부탁했으니 나중에 해부실로 와줘. 아이든과 헉슬리도 방을 나갔다. 뭐가 추가되는 거지? 시점 대각기. 아, 저장이 있구나. 저장을 안 했는데 이때까지. 아하, 열어볼걸. 궁금하네. 일단 내 할 일은 뭐야? 지하 열쇠를 찾아라? 내 방 어딘가? 내 방 어딘가? 내 방 어딘가가 어디야? 여기군. 침대? 지하실 열쇠를 찾았다. 저 하트는 왜 사라지는 거지? 여기가 지하실인가? 에? 지하가 아니라고? 이다기는 사. 그야 사지. 그렇다 칩시다. 지나가도 좋습니다. 여기 뭐하는 곳이? 문을 열었다? 예? 아, 여기 지하야? 나를 열어줘. 상자 열어볼까? 그래. 샤를로테가 상자를 연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간다. 에? 급사 엔딩. 세계를 파괴하는 데 단 1초도 쓰지 않겠다. 급사 엔딩. 이런 게임이면은 여러 엔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것저것 엔딩. 에?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2층이라고? 내 집에서 안 뒤져봤구나. 아, 누군가 보고 있다. 베넷이 TV에 흠뻑 빠져 있다. 저거 TV 꺼버리면 나 죽이는 건가?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베넷도 괴롭혀야지. 랄랄랄랄라. 세이브하고. 딴 거 틀어. 안 틀어지네. 바이. 역시 괴롭히면 안 돼요. 사. 바이. 지하 갑시다. 그럼 아까도 문 열어줬으면은 엔딩 나왔겠네. 사에 나가고. 바느질 도구. 바느질 도구. 천. 응? 재봉실이다. 옷이 되게 많네. 아이드는 정렬을 좋아해. 마네킹까지 질서도 정연하다니까. 폴카다 드레스다.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이 드레스가 오른쪽 것보다 예쁘다. 예쁜 드레스다. 심플한 흑백 드레스. 아이드씨 안녕. 평소대로 바쁘구나. 안녕 아가씨. 아, 괜찮으면 입어봤으면 하는 드레스가 있어. 아, 입어볼래. 나는 재봉사가 만든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오. 랄랄라. 우와, 진짜 멋지다. 흰점박이 해파리 드레스라고 해. 네이밍 센스 왜 이렇게 구려? 아직 마무리를 해야 해. 다 끝나면 너한테 줄게. 왠지 흰 점박에 파리를 갖다가 만든 것 같잖아, 드레스. 아, 아이든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어. 끼어들지 말자. 그럼 나 뭐 해야 돼, 이제? 할 일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조사해보죠, 딴 거. 해부실이네요. 심장 마사지. 끈 이론에 대해 궁금하지만 묻기 부끄러운 모든 것들. 이기적 유전자, 나쁜 과학,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뭐야? 어? 읽어봤던 책이다. 종이 구기기, 내 안에 피카소를 깨우다. 공식 역사 백서.
홍채 스캔 실패, 접근 거부. 딸이 가정용 우라늄을 샀을 때 해야 할 일? 비누 성서. 네 아들이 외계인이라니. 심파극으로 IQ를 높이는 법. 두 번째 책은 그다지 쓸모 없어 보이는데. 우주정보 완전정보 가이드 제425 실패방지판. 식인종 풀려나다. 인간 백과사전 완전판. 바보들을 위한 임상 외과 수술법. 인간이 걸리면 죽는 천가지 질병. 일단 태워해봐야지. 헉슬리가 시체를 해부하느라 바쁘네. 분명 저 시체도 인간이었겠지? 안녕 헉슬리씨. 안녕 샤를로트. 저번에 했던 이야기 말인데, 며칠간 내 이쁜 조카 좀 돌봐주지 않을래? 눈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느라 걔한테 눈 붙일 여유도 없다고. 내가 기억하는 대로라면 지금 걔는 낮에 활동하는 희귀종을 수집하고 있을 거야. 참 제멋대로지 말이야. 본인도 제멋대로 아닌가? 걱정되는 이유가 걔가 방향감각이 없단 말이야. 태도가 나쁠지도 모르는데 너무 오냐오냐 해주지 말고. 그래! 도와줄게! 펠릭스! 이리 온! 헉슬리 삼촌! 전 누가 돌봐줄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 이제 새 누나랑 가서 놀지 그러냐? 삼촌은 과학 때문에 바쁘단다! 그리고 계속 하던 일을 판다. 펠릭스! 만나서 반가워! 난 샤를로테야! 너는 펠릭스가 뒤에 있는데 헉슬리한테 말 거는 것 같은데? 안녕!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고 싶으면 내 개인 공간에는 들어가지 마! 우와... 눈총이 정말 따갑네... 긴 하루가 되겠어... 해부실의 새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새알리 생김, 시간을 때워라. 오, 같이 돌아다니네. 아, 내가 열게. 접근어가. 아! 이게 뭐야? 이 물렁한 건 뭐야? 연구 및 장기 수급용 표본이야. 눈으로만 봐. 으아. 으아. 딴 데 가자. 여기는? 비켜봐. 문이 소년의 눈을 스캔한다. 접근어가. 딴 데도 봐보자. 왼쪽에 뭐 있던데? 아, 잠깐 있어. 오, 뭐야? 여기가 베넷의 동료들이 일하는 데구나. 그렇지. 자주 뭐가 터져가지고 출입이 제한됐어. 이름이 발드윈이라고 한다. 슈트라벨의 아치볼드라고 쓰여있다. 굿윈? 뭐라고 써져있는 거지 이건? 사용자 기록. 쉿!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 관심 가는 건 없다. 협복계를 찾았다? 가져갈까? 안 돼. 그래, 안다고. 세이브해. 아예 못 가져가는 거구나. 아쉬운걸. 사용자 기록, 우산씨. 그는 내가 어렸을 적 홀연히 나타났다. 내가 엄마랑 함께 유치원이나 서재에 있거나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항상 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단 한마디도 없이 노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에게 그 사람에 대해 말하려고 했을 땐 내가 말하는 걸 원치 않는 듯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셨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내 진실의 책에서 나는 그를 주시자라고 불렀다. 내가 그의 이름을 정의하자 그 사람은 처음을 내게 말했다. 샤를로테가 말을 하는 건가? 오, 그 이름 나쁘지 않구나.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렇지만 널 지켜본다고 전부 주시자가 될 순 없잖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산씨라고 부를게요. 그는 약간 물러서며 헛기침을 했다. 난 좀 더 발음하기 좋은 이름을 좋아한다만. 그냥 이대로 가지. 그 뒤로 집에서 새로 만난 사람마다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 애 이름이 샤를로테 맞나? 맞네. 엄마께서 내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땐 우산 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짓말을 했다. 내 생일. 내 열 번째 생일날 밤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중절모와 검은 양복을 입고 가면을 쓴 남자가 문 뒤에 서 있었다. 안녕 샤를로테.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지 말랬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난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다. 인간의 기억력은 참 단기적이구나. 아는 사람이라도 아저씨는 나쁜 사람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내가 나쁘다고? 왜 그렇지? 나는 뭔가 생각해내야 했다. 그게... 악당들은 모두 중절모를 쓰니까요. 아, 그렇구나. 참 우스꽝스러운 선입견이구나. 그 사람은 약간 웃으며 답했다. 이 생김새에 속지 마렴. 이 말과 함께 그는 가면을 벗었다. 생각했던 대로 그 사람은 바로 우산 씨 본인이었다. 한 해 중에서 내게 특별한 날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만 다른 이유로 왔단다. 나는 궁금해서 머리를 기울였다. 잘 들어보렴 애야. 네가 10살이 되어서 인양사가 배정되었다는 걸 말해주려 왔단다. 그게 누구예요? 너의 귀찮은 종적을 지켜보기 위한 징계의 대표지. 내게 배정된 건 세트 타입 인형사란다. 목적을 말하자면 너희 인형들의 짧은 생애 동안 너희 이끌기 위해 있는 것이지. 왜 그러는 건데요? 잊지 말이다 애야. 자유의지는 꾸며진 것이란다. 그렇군요. 나는 똑똑한 답을 하려 말을 아꼈다. 아, 단어 선정이 아이한테 너무 어렵겠군. 그래,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보자꾸나. 널 지켜볼 새 친구를 만나보렴. 이름은 세트라고 하지. 너무 괴롭히면 안 된다. 알았지? 아하. 세이브해야겠다. 시간을 때워라. 갑시다. 되게 보안이 철저하네. 여기 있는 문 셋 중 하나는 열면 죽습니다. 아, 무서워라. 문을 열면 죽는다. 살아남아서 상품을 받아가세요. 진짜일까? 확인해볼래? 1번. 1번 문이 열린다. 아무 일도 없다. 다른 문. 2번. 2번 문이 열린다. 빵! 배드 엔딩. 다윈상. 어허... 어쩐지 저기 수상해 보였는데. 1번하고 3번 열면은 뭔가 상이 뭐가 있지? 푸른 리본을 얻었다. 푸른 리본? 아, 나 착용했네? 오호. 대화해볼까요, 이제? 헉슬리는 매우 바빠 보인다. 그럼 딴 데로 가야 되나? 애한테? 아이든 씨, 아직 바빠? 안녕. 샤를로테 양하고 펠릭스. 뭐 들어왔으니 온 입어보지 않을래? 아, 싫다. 샤를로테가 펠릭스의 입을 손으로 막는다. 아, 물론이지.
어떤 걸 입어야 되는 거야? 안 입혀주면서. 그냥 이게 일반적인 대화인가 본데? 펠릭스와 어딜 가야 되지? 밖에 나가볼까? 이 문은 어디로 통하는 걸까? 아, 그놈의 호기심하고는. 뭐 열어줄게. 우와, 바깥 우주로 나왔잖아. 만족해? 여기가 어디예요? 펠릭스 씨. 뭔가 멋진 걸 찾았다. 가져갈까? 가져가. 펠릭스 성운 소유권을 얻었다? 우와, 이걸로 날 헬릭스 성운의 여자라고 선포해도 되겠네? 아, 어떻게 생각해? 참 유치하다. 오호. 여기는? 아, 문이 잠겨있다. 이웃을 방해하면 안 되지. 문이 잠겨있어. 실상 저 두문밖에 못 여는 거였구나. 시간을 동고인들과 이야기를 하자. 하이. 베넷이 슬퍼 보인다. 안녕 베넷. 아 뭐야, 죽은 거야 뭐야? 전 37편 하고도 특별편 10개에 걸쳐 드디어 서로에게 영원의 사랑을 맹세했어. 기분이 복잡해서 죽을 것 같아. 비정한 현실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자. 알았지? 이제 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깜짝아. 닭이 완전이니까? 달걀이 완전이니까? 못했어. 고장났나 본데? 내가 열어줄게. 다 만나지 않았어 이제? 저기 있는 사람 만났고 여기 있는 사람도 만났고. 인간이 걸리는 병 너희한테도 치명적이니? 아니 딱히 인간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은 생기긴 해. 이거 읽어야 되는 건가? 베넷의 책장이야. 표지부터 위험이라고 써붙인 것만 같아. 또 덕후 같아. 어? 뭐라고 쓰인 거야? 영어 맞춤법. 신경구조학 지침서. 지구 종교네. 만족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제목들이 간결하네. 에휴,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는다. 쉿, 그렇게까지. 아, 나쁘게 하겠어. 그치? 우리 둘은 카우보이의 호의에 책장을 넘기며 후회했다. 보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니 괜찮아. 나도 미안해. 인간으로 정치를 숨기는 법? 이 책은 제법 유용해 보이네. 왜? 내가 완벽하게 인간으로 보여? 책 취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고마워. 좋아하는 책 있으면 추천해 줄래? 관심 있으면 좋지 마. 아, 누나는 곧 잘 거야. 넌 어떻게 할래? 난 잘 필요 없어. 멍청한 인간인 네가 자는 동안 뇌파를 측정해주지. 아, 그거 괜찮네. 아, 화장실까지 발에다 주지 않아도 되지? 그럴 필요 따위 없어. 잠이나 자셔. 어, 잘 자. 없어졌다. 할 일이 없네. 자자. 잘 자. 잘 자 세트. 무언가 꿈틀대는 게 방에 기어들어왔다.
숨는다. 샤를로트는 침대 시트 밑에 숨었다. 냐옹! 아, 안녕 고양아. 우리 인형사가 약간 겁먹었잖니. 어느 날에 내 고양이가 구더기로 변해버렸어. 아니면 원래 구더기였는데 고양이로 변했던 걸까? 냐옹! 고양이가 침대에 자리를 잡고 나를 바라본다. 왜 하필 구더기야? 옳지, 착하지. 샤를로테는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녀석이 가르릉댄다. 아니 또 저렇게 그리니까 귀엽긴 한데 뭔가 징그러워. 샤를로테는 편안히 잠이 들었다. 엄마 깜짝아, 엄마 깜짝아. 무슨 소리였지? 펠릭스가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길을 잃었나? 찾으러 가보는 게 어때? 부츠 스프레이라도 가져가 봐. 화염 방사능이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안 그래? 세이브해야지. 펠릭스가 없다. 펠릭스가 없다. 애는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펠릭스가 없다. 어? 저기 안 가지네? 어, 여기 가진다. 커버 유리가 빠졌다. 들어갈까? 예. 아, 펠릭스가 여기에 들어갔을 리는 없는데 아닌가? 여긴 뭐지? 우리 집에서 공주님 성으로 곧장 통하는 곳이 있었던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리리야, 네 꼬리를 내 입에다 넣어라.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사 치고 있는데 꼬리를 입에다 넣고. 위층에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랜턴? 가져가자. 오와, 밝아. 에? 여기 비 온다고? 벽에 구멍이 나 있다. 낮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냥 노란색 곰 인형이야. 무서울 거 하나 없어. 하나 둘. 박피와 내장 제거 지침서. 호모 사피엔스 열정을 담아 요리하다. 비야 비야 멎어라. 꼬마 테디 놀고 싶어. 눈이 움직였는데 내 눈의 착각인가? 인간 박제술, 고잉 와일드 사냥 인권과 자연의 의미, 갑상선 요리법 101선. 이거 참 무섭네. 당길까? 와! 와! 와우! 뭐야, 쫓아? 아, 왜 고민형이? 이거 또 당겨. 비가 내리네. 비가 퍼붓네. 늙은 곰이 으르렁대네. 이 인형들 은근 귀엽다. 아, 저것들 쫓아오잖아. 왜 어딜 가도 공룡이 있는 걸까? 죽는 거 아니야? 없어졌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저장도 되네? 버그인가 혹시? 도는 소리가 안 들려. 들어간다. 메롱 싱크대 오븐 양배추와 토마토 오븐. 왜 이렇게 오븐이 많아? 냄비 야채. 어? 뒷문 열쇠? 오오. 어? 예? 샤를로트를 본 여자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 아, 미안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을까? 길 잃었어? 언니도 길을 잃지 않았어? 가. 프레아는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 프레이야? 프레이야인가? 잠겼어. 어디로 가지? 여기가 위층인가? 새벽의 아기고 여긴
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네. 곰과 인간. 러블리 허니. 관심 강하고 없다. 장난감 토끼다. 하나 가져갈까? 이미 하나 있잖아? 그러지 마. 뭐, 이미 하나 있다고? 아하, 그 말이구나. 저기다가 두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두자. 여기다가. 아, 안 되네. 어떻게 납치했어. 장난감 토끼를 보자. 여자아이의 눈이 빛난다. 아, 이거 줄까? 가져도 돼? 받아. 고마워. 언니 눈 달걀처럼 하얗다. 아마 칭찬으로 받아들여야겠지? 아, 남자아이를 찾고 있어. 분명 걔도 여기서 길을 잃었을 거야. 본 적 있어? 아니, 여긴 프리아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무지 외롭겠네. 프리아는 혼자서도 괜찮아. 여기 계속 있으려는 거 아니면 얼른 가.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다. 에? 어, BGM 왜 이렇게 끔찍해. 뭐 쫓아오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이 열린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 내가 갔던 곳 중에 안 열리는 문이 있었나 본데? 아 여긴가 본데? 반대편에서 열리는 창문. 열쇠를 가진 자만이 지나가리. 얘네 살아있지 않은 거 맞지? 여기 곰들은 좌우대칭을 좋아하는 듯하다. 반지를 가진 자만이 지나가리. 고양이 방. 어, 고양이다. 오른쪽에 있는 컵 마시지 마. 왼쪽 컵을 마셔. 애는 왼쪽 컵 먹으라고. 애는 오른쪽 컵 먹지 말라네. 그럼 여기를 마신다. 어지러워. 이미 마셨어. 고양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꽃이 예쁘다. 난로에 불이 일렁인다. 왜 들어가 이거? 난로에 불이 일렁인다. 아, 왜 들어가? 오른쪽 난로에 들어가라. 꽃이 예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가볼까? 여긴 들어간다 그러거든. 아니. 물에 타 죽다. 엔딩이 되게 뭔가 어무어무해. 느낌이. 그럼 여긴가 보다. 아! 둘 다 죽나 봐. 그러면 고양이 말만 진실인 건가 보네. 39로 가보자. 여기 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둘 다 똑같는 거 똑같구나. 곰방? 인형은 조금도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어? SF 백서 25판이잖아. 가져가도 돼? 응? 가져가기에 너무 무거워. 우린 보물 사냥하러 온 게 아니야. 가져도 돼. 재미없어. 샤를로테는 책을 도로 꽂았다. 저 곰 쫓아올 것 같지 않아? 곰인형이 선반 위에서 나를 주시한다. 창밖은 어둡다. 관심 가는 건 없다. 냅킨 밑에 열쇠가 있다. 하얀 꽃 좋아해. 세이브하고 가져가 보죠. 잘만 가는데? 에? 뭔가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꼬마 테디는 놀고 싶어. 아, 넘겨! 안 나가죠?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안, SF 백서로 뒤지기 쳐, 치면 되나? 엄청나게 무거운 걸로? 그런가 보다. 응, 던져. 효과가 있었어.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인형이 움직이지 않는다. 휴. 잠깐 쉬어.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 문을 열었다. 아니 아니 뭐 때문? 꿀과 함께 사라지다 토끼 죽이기 곰 꼬마 북극곰 패딩턴 곰 곰의 계곡 동면하고 무럭무럭 곰문신을 한 소녀 루퍼트 곰 곰돌이프 그리즐리 아담스의 삼과 시간 거울은 미래를 보여준다 헉! 눈이 없어 포토샵 한 것 같아. 어, 불 켜는 거야? 거울은 숨겨진 것을 보여준다? 문이 닫혔다. 아, 먹기 전으로 가야 되나? 불이 나를 감싸고 있어. 반지. 근데 왜 빛나지? 내 물리적 신체는 다른 세계에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뿐이지. 그래. 됐다. 어, 못 봤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포리지를 먹어?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꼬마 곰, 중간 곰, 그리고 커다란 곰이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다 말아요? 각자 포리지 그릇, 의자, 그리고 침대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곰들은 솔직하고 착하고 믿음직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아이가 곰들이 사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착한 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먼저 열쇠구멍을 들여다보고 안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럴 수가... 무슨 일이야? 기본 시계 바늘 소리! 아직도 이걸 쓰는 사람이 있어? 펠릭스를 찾는 대로 이 끔찍한 곳에서 빠져나가자. 이 소리 별로 안 좋아해? 똑딱똑딱 소리. 커다란 포리지 그릇을 보니 배가 고파지는 것 같다. 먹을까? 그래, 안 먹을래. 고양이 방에서 마셨던 차 때문에 아직도 속이 울렁거려. 시점 1. 고마워. 이런 걸 먹고 싶진 않아. 그래, 아무것도 먹지 말라지. 안 그래? 딴 데 갑시다. 커튼이 무겁게 드리워졌다. 의자에 앉아. 곰 세 마리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진 알아. 넌 어때?
글쎄. 아니야, 창문으로 나갔다고. 그치만 우린 동화 속에 있는 건 아니지. 의자에 앉으라 했는데 웬 열쇠 찾았다. 곰이 나오는 동화들이 있다. 관심 가는 건 없다. 실고야지. 우왕. 에? 너의 옆 사람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에? 침대다. 쉴 데가 아니지. 우선 펠릭스를 찾아야 해. 계속 혼자였을 거야. 식기, 약초. 아, 재미없어. 방송 흐름을 끊어서 죄송하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저는 감사하죠. 아우, 짝짝짝! 편집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서 편지, 착착. 이제 출구를 찾아보자. 출구? 만약 여자애가 착했더라면 곰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곰들은 착했으니 여자아이를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무례하고 못된 아이였습니다. 출구. 문이 열리지 않았나? 왜? 버튼 잡아. 세이브. 와우, 왔다. 갑시다. 어? 청문 열쇠. 아, 여기서 그거 하는데? 은열쇠? 오케이. 아,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어. 아닌가? 뭐야? 진짜 뭐야? 왜 이래? 거기 있었구나, 꼬마 도둑아. 어느 방에서 처벌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이건 뭐 해야 되지? 사자방은 뭐고 고문실은 산소실. 일단 첫 번째. 사자는 꽤 오랫동안 굶주렸던 모양이다. 나나나나. 고문실은? 더 나빠질 건 없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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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실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고문받는다는 게 아니었구나. 이 방도 다른 방이랑 다른 게 없긴 하지만. 우왕. 너의 옆사람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문실, 별풍선 고문실. 고맙습니다, 너의 옆사람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터넷 창을 끄다가 컴퓨터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더빙걸님 잘 자라고 해주세요. 싫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어떻게 해? 에러. 세트, 무슨 일이야?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 맘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냥 되감기 메뉴에 들어갈 수. 큰일 났네. 세이브잖아요, 되감기 메뉴가. 그거 안 됐네. 돌아갈 수. 뭐야, 어떡해? 그러네.
옆사람님께서 멀보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실 나가지나? 안 나가지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논리에러. 펠릭스! 너! 안아준다. 찾았다. 걱정 마. 누나가 구해주러 왔어. 숨 막혀. 당장이 무리한 애정 표현 그만둬! 그보다도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길을 잃었달까?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긴. 어쨌든 계획이 필요해. 가만히 앉아서 곰돌이를 우릴 해부용으로 쓰기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아. 곰이라고? 무슨 소리야? 너도 곰한테 잡혀오지 않았어? 뭐라고? 곧바로 여기에 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따라올 필요 없었어. 너한테 무기가 없잖아. 책밖에 없어. 세트도 폭력 반대거든. 벽에 머리나 박고 싶다. 그래도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만나서 다행이네. 그래 그래 알았어. 짐이 돼서 미안하네요. 그래, 일단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이 차원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형태를 얻은 오라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100만 번에 한 번꼴로 일어날 일이라고. 오라클? 그게 뭐야? 이 기준으로 말하자면 신과 같아. 간단히 말해서 작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존재야. 지금은 자세한 건 넘길게. 네 한심한 뇌가 전부 담을 만한 게 아니야. 재밌겠네. 이건 뭐야? 분명 경비 드론이겠지? 고장났나봐. 저런. 뭔가 멋진 걸 찾았다. 가져갈까? 가져. BGM 변경 찾았다. 문에 손잡이가 빠졌어. 찾아보자고. 여기 책이 빠져있네. 상자를 열어도 무의미해. 헉! 드론들이 모두 위험해졌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블랙홀? 아! 나 조정 어디까지 했지? 꿀밤 어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멍청아! 도망친 벌이야. 다시는 못 찾는 줄 알았잖아. 펠릭스가 으르렁댄다. 치, 너야말로 따라오지 말았어 했어. 아구 아구. 너의 옆사람님께서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우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의 옆사람님. 우왕. 아이고, 너의 옆사람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미리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방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 게임 더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넘겨보죠. 응? 낙서. 오호, 이거 다 그건가? 어? 이거 랜덤인가? 우릴 전부 쏠 수는 없을 거야. 그래, 그치만 널 쏠 수는 있지. 이거 다 필요 없는 건가? 막 나 푸른 리본 있는데? 또 푸른 리본 얻었다. 아, 이거 세이브야? 오, 좋은데?
저거였나? 랜덤인가? 아! 이건 죽는 거다. 낙서. 헐, 귀엽다. 해. 들키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갑시다. 어? 이건 뭐야? 분명 경비 드론이겠지. 고장났나봐. 아. 낙서. 으! 큰일 났다. 리리야. 왜 커튼을 자꾸 때려? 커튼도 감정이 있어. 커튼은 너한테 맞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이 빛을 가려주기 위함이라고. 어?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아우 눈부셔 이러잖아. 그럼 커튼이 열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리리야, 왜 커튼을 때려? 커튼은 너한테 맞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햇빛을 맞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우리 둘이 싫어하는 그 햇빛을. 근데 왜 커튼 탁탁탁 때리는 거야 손으로? 냥냥펀치 받고 싶지 않아 해. 내 말 알아들어 리리? 커튼은 소중한 거라고. 아, 아무것도 없다. 아, 아무것도 없다. 일단 세이브. 지독한 거? 아! 푸른 리본. 아무것도 없다. 헉. 거의 뭐 비누다. 무지의 전당. 이거 뭐야? 1번 문제. 2당 1은? 오, 조심해. 눈에 띄는 공책이 있다. 읽어볼까? 옛날 옛적에 자그마한 신이 살았습니다. 자그마한 신은 자그마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그마한 사람들은 더 많은 자그마한 사람들과 자그마한 물건들을 만들어 자그마한 전쟁에 뛰어들어 자그마한 티끌이 되었습니다. 끝! 되었답니다구나. 핫. 조심해. 핫. 조심해. 핫. 조심해. 항상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 조심해. 랜덤인가? 아. 빠르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핫. 으아. 중간 거 봤어야 했는데. 여기다. 잃지 마. 그러지 않는 거. 아. 으아! 죽어버리는구나. 이 게임 진짜 어려운 게임이야. 아하, 잘못했어. 아, 아, 이게 아닌데. 똑똑. 왜? 네 번 문, 4번 문제. 이 옷을
말도 안 돼. 쉽네. 답은 0이야.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가운데 쪽을 파야 될까? 3번 문제! 6보다 작고 4보다 큰 수는? 이거 연결해서 해야 되나? 숫자가 4개가 있던데. 오른쪽에 이거가 0 이거. 1번 문제 찾아야 돼. 2 더하기 1 그러면은 여기가 3이라는 거고. 다 찍어보지 뭐. 됐다! 으아악! 무언가 멋진 거 낙서. 드라마틱한 눈 효과. 오케이. 푸른 리본, 푸른 리본, 헉, 세이브. 농담. 아, 비누. 상자가 엄청 무겁다. 문 상자. 오 예. 일단 됐어. 이제 나가면 돼. 됐어. 맞는다. 문 열까? 세이브. 오케이. 왜? 오, 위, 왼, 위, 오, 위, 왼. 눈 감음. 우왕. 아니 너의 옆사람님이 아까 전에 간다고 하셔놓고 안 가고 지금 별풍선을 또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위, 왼, 위. 오, 위, 왼. 눈 감음. 오, 위, 왼, 위. 오, 위, 왼, 위. 눈 감음.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안. 안 됐군요. 아, 잠깐만. 이거 그럼 이게 답이라는 건가? 3122 3122. 우왕. 아니 너의 업사람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빙걸님 화이팅. 와,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 별풍선이 100개 오. 미리 간식값도 채웠고 이제 그 남은 돈은 다 나한테 준 거겠지. 오. 오. 이걸로 뭘 사 먹을까. 근데 뭘 살까도 아니 뭘 사 먹을까잉. 맥주 먹고 싶다. 맥주. 이제 비밀번호 찾아야 돼요. 5위 5위 왼 위 5위 왼. 이거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밑에서부터 그게 첫 번째라는 건가? 그냥 방향인가? 갑시다. 3122 3122 3122 1323
12 1312 3-1-2-2-1-3-2-1 1-3-1-2다 축하합니다. 죽은 건가? 아니! 펠릭스가 죽었어? 머리가 없어졌어. 이럴 수가. 뭐라도 할 수 없을까? 이건 소용없어. 모레도 결국 여기서 어떻게든 죽고 말 거야. 당신은 누구야? 눈이 네 개인 사람이 웃는다. 그런 표정 짓지 마. 안 어울려. 난 사서야. 그치만 보시다시피 더는 아무도 책을 읽으러 오지 않네. 아니 그렇게 드론을 설치해놓으면 누가 책을 보러 오겠어요? 에? 드론이 자꾸 절 죽이잖아요. 어쨌든 시체 옆에서 울고 있어봤자야. 어떻게 그런 소리! 얘를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자자, 아직 모든 걸 잃진 않았잖니? 이 사람의 머리는 제외하고. 아, 잠깐 때리지 마! 이제 뭘 어쩌라고. 채널을 돌려. 그게 다야.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직접 보게 될 거야. 어쩌면 역사를 바꿀 정도로 운이 좋을지도 몰라.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도 못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보다도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가 잘 알거든. 미안, 혼자서 너무 들떠버렸네. 실제 사람하고 대화한 지 하도 오래돼서. 문은 열렸어. 서둘러야지. 그래, 그럼 안녕. 바이바이. 그보다도 집행자들을 조심해. 나처럼 친절하진 않을 거야. 샤를로테가 눈을 돌린다. 시점 대강깨라며. 12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 말 안 하네. 아하, 여기서 돌리는 건가? 잘못 저장했다. 문 손잡이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시점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닌 여기서 이 채널에서 돌리는 거구나. 저장은 따로 있는 거고. 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는 느낌이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 너 진짜 너니? 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지. 이제 여기 왔는데. 그렇구나. 아, 야. 야, 왜 울어? 네가 잘 있는 게 기뻐서.
펠릭스가 한숨을 쉰다. 그러냐? 어쨌든 따라올 필요는 없었어. 펠릭스의 뺨을 꼬집었다. 바보, 널 돌보는 게 내 일이야. 내 돌봄이 실력을 얕보지 마. 도망친 걸 갖고 혼낼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왔잖아. 안 혼내. 그냥 조심해. 그래? 그런가? 이상한데. 아, 잘못 생각하는 거겠지. 떨어지지 않게 손잡아. 알았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데. 이는 그만. 세트가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 비번호 3 36 먹물공주 이야기. 옛날 적에 먹물로 채워진 머나먼 나라에 먹물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물공주는 매일 아침 새까만 먹물 드레스를 입고 검은 머리카락을 빗질했습니다. 먹물만으로 채워진 넓은 해변에서 수천 년을 산 공주는 지긋지긋한 자신의 먹물빛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먹물공주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먹물공주 이야기 2부. 공주가 초원의 푸르름에 감탄하며 초원을 지나니 작물들이 먹물에 젖었습니다. 공주가 바다의 깨끗함에 감탄하며 바다를 헤엄치니 물고기들이 오염으로 죽었습니다. 농민들은 공주에게 빌었습니다. 부디 이 땅을 떠나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먹물공주의 마음은 먼 옛날의 잉크에 젖었기에 그들의 간청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먹물공주가 어디에 가든 공주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먹물공주. 왜 더 재밌는 책이 많아진 거야? 어? 드론이 없네? 어? 사선가? 당신이구나. 어? 전엔 고마웠어. 진짜로 됐네. 그 채널을 돌리는 거 말이야. 혹시 우리 아는 사이인가? 어? 어? 아, 기억 못해?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아무래도 착각했나봐. 이상할 것도 없지. 네 눈엔 우리 모두 똑같이 보일 테니까. 아, 정말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 찾고 싶은 책이 있어? 내가 우리 책벌레한테 도움이 돼줄 수 있어. 여기 관리하는 건 내 일이니까. 책보다도 안전한 출구 있어? 여기는 출구는 전부 안전해. 일단 여긴 도서관이니까. 그렇구나. 똑똑. 2번 문제. 굴을 뒤집으면 어느 수가 나올까? 아, 이건가 보다. 뭐였더라? 36 그거였나? 야, 계산 능력 좋은데? 예상 못했는데. 뭐, 실은 아니지만. 어, 3부다. 어느 날 공주는 종이나라에 발을 들였습니다. 먹물공주가 걸을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 남아 지면을 더럽혔습니다. 공주가 무언가를 만지면 하얗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새까매졌습니다. 종이나라의 시민들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먹물공주를 잡아 종이빛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가 보네. 재밌어. 먹물공주 이야기. 너무 불쌍해, 먹물공주. 비밀번호가 뭐였지? 3650인가? 아, 문을 열려고 퍼즐을 푸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우스꽝스러워. 걱정 마. 정답을 알 것 같아. 그러네. 세이브해야지. 상자. 연다! 쓰레기가 있다고? 어째서? 너무 빨라서 못 찾아.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없네? 뭐야? 어딨지? 오른쪽으로 가볼까? 오! 부정한 것을 눈에 담지 말라. 부정한 것을 입에 올리지 말라. 부정한 것을 귀에 담지 말라. 재밌는 것을 즐기지 말라. 뭐야 그럼? 거짓말은 대문자로만 쓰인다. 에이. 어, 이건가? 어딨어 그러면? 간 건가? 내가? 물어보자 저 사람한테. 또 묻고 싶은 거 있어? 이 도서관이 왜 이렇게 텅 비었는지 궁금한데. 아, 그거? 그게 있지. 여기가 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도서관이야.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제로 불타버릴 거거든. 왜 그런데? 몰라? 책을 지니는 건 죽을 죄야. 모든 게 새로 쓰여야 하니까. 그치만 여기 있는 책들은 한 달이나 정보가 변하지 않았다고. 놀랍지 않아? 너무 짧지 않나?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면? 이미 그런 뒤야. 내가 아무도 못 돌아가게 만들었거든. 아, 농담이야. 아, 괜찮은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 놓았거든. 어느 RPG에서처럼 침입자를 꼬드기지만 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컨셉이야. 이젠 놀랍지도 않네. 편집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요즘엔 다들 이래. 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이름? 미안하지만 난 이름이 없어. 아,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해? 우리 종의 남자들은 프레이라고 불리니까 그렇게 부르면 돼. 아, 쟤 그렇구나. 프레이구나. 난 샤를로테라고 해. 샤를로테? 예쁜 이름이네. 기억할게. 이제 대화가 안 통해져. 든다? 아! 열지 말고 들어보자. 문 손잡이를 찾았다. 맞았다. 문을 열까? 어허. 응? 반대네. 웬 위 오 위 웬 위 오 위 아니다 웬 위 오 위 웬 위 오 위 웬 1 3 2 2 1 3 2 3 1 1 2 안 돼! 만지지 마!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조심인데? 우린 여기 온 적이 있어. 내가 채널을 돌리고. 채널을 돌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정확히 갔지만 뭔가가 달라진 곳으로 왔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네가 살아있다든가. 내가 바로 여기서 죽었다고? 네 머리가 잘려나갔어. 이야. 그럼 이제 어쩔까? 내가 먼저 갈게. 내 유통기한 이전에 내가 죽으면 세트가 돼감을 수 있거든. 그리고 또 너를 잃고 싶진 않아. 멍청한 소리. 이게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1, 3, 2, 2. 이제 먹었어. 3, 1, 1, 2. 좋은 하루 되십시오. 됐다. 됐다! 에?
우린 여기 갈 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볼까? 나갈 길은 없다. 풍부의 공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안 가진다. 행복의 공간. 에? 저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다가가면 죽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뭐가 있나? 뭐가 떨어져 있나? 문이 있네. 어? 고기랑 석류가 제일 무서워. 고기는 빨갛고 오랑캐 꽃은 파란 타네. 거짓말을 하는 꽃은 기억력이 나쁘지. 검은 상자에 내용물을 가져와 주지 않을래? 파란 상자에 내용물을 가져와 주지 않을래? 검은 상자에 내용물을 가져와 주지 않을래? 우린 심부름꾼이 아닌뎁쇼! 눈에 바늘을 꽂아라.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 선혈의 공간. 으아! 왜 이렇게 징그러워. 석류? 넌 못 믿어! 저리 가! 꽃 여자가 우릴 무시한다. 으아. 다음엔 죽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우선은 뭘 해야 되는 거지? 바늘을 꽂으라고? 바늘이 딱히 없는데. 어? 여기 들어가준다. 나 어딨어? 여깄다. 에? 고기다. 고기네? 웬 고기? 아! 깜짝아! 아니 온 줄 알고 누르려 했는데. 가자. 아 말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아. 기억력이 나쁘다고? 검은 상자의 내용물. 검은 상자. 이거다. 아? 뭐야? 파란 상자인가? 아? 뭐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노란색, 빨간색, 화려한 벌치. 에! 아 싫어. 애들 또 움직이나? 안 움직이네. 메로. 죽었네. 잠깐만. 화려한 브로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다른 애한테 줘야 되나 보다. 자, 잠깐만. 세이브. 노란 상자. 아 여기 사람 노란 상자구나. 초록 상자. 초록 상자? 검은 상자. 검은 상자. 노란 상자. 검은 상자. 노란 상자. 파란 상자. 검은 상자. 검은 상자. 검은 상자. 노란 상자. 파란 상자. 노란 상자. 초록 상자. 검은 상자. 초록 상자. 검은 상자. 에? 그러면은 저 중에 저렇게 막 불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인가 보네.
그래서 빨간색. 아니 그래서 이거 뭐냐? 그거 맞나? 아무튼 아까 연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로치는 아까 그 방에 가서 눈을 찔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눈 찌르는 것 같아. 안 되는데. 뭐야! 어떻게 하라는 겨? 지금 자세히 보니까 되게 흉측하네. 뒤에 그림들이 무섭네. 아, 이 중에 하나 골랐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으아, 뭐 움직여. 꽃 여자에게 물건을 주었다. 야, 고마워. 자, 내 철진한 브로치 가져. 더는 필요 없으니까. 리본에 브로치를 달자. 희미한 빛이 나네. 브로치에 달린 핀을 쓸 수 있을 거야. 뭐야? 빛나는 브로치. 찌른다. 아, 그냥 하나? 자, 이제 바늘이 있네. 으악, 눈이 피를 흘린다. 세이브. 주의, 눈이 세 개인 자를 조심할 것. 눈이 붓게 닫혀있다. 이용법, 친구를 속약기에 넣고 온 버튼을 누르시오. 농담이야. 그놈의 클리셰. 자네 사람이 있긴 할까? 앞으로 나아가려면 친구 한결 내시오. 문이 열리지 않는다. 친구. 핀. 샤를로테가 문에 눈을 찌른다. 문이 열린다. 어떻게 지나가? 저기 사람 있으면. 블록 위에 무거운 게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쪽이 나갈 길을 찾는 거고. 맞았어. 떨어지면 안 돼. 다른 방법. 샤를로테가 남아.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너라면 나갈 길을 찾을 거야. 물론 혼자 가진 않을 거야. 내 인형사가 너랑 함께 가줄 거야. 알았지? 잠깐, 뭐? 쉿, 나만 믿어. 알았지? 난 괜찮을 거야. 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보다 펠릭스가 널 필요로 해. 부탁이야. 이번만이야. 안 돼, 내 레종 네르트는 널 지켜보는 거야. 미안해.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인형사지 친구가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해. 그럼 나 혼자 갈게.
펠릭스는 여기서 기다려. 생각을 빨리 바꾸네. 너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너도 마찬가지잖아. 틀렸어. 나로선 다른 이야기야. 난 살해당하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고 뭉개져도 몇 번이고 되살아날 수 있거든. 네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소린지. 조심하기나 해. 아, 혹시 브론이 받아. 조심할게. 펠릭스에게서 의료용 가위를 받았다. 나중에 보자. 죽음. 아, 뭐야. 뭔 소리야? 위로 해서 갈까? 어? 에? 거꾸로 된 거네? 틱택톡 게임이다. 아, sorry.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건지 몰랐네. 에? 뭐야? 응? 아? 뭐야? 아, 아하. 아, 이해했어. 이거다, 이거지. 에? 뭐 이렇게 많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응? 이거 뭔가 시골집 뭐래지? 천장 느낌이야. 다 그래. 시골집 천장. 왠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기분이야. 펠릭스는 괜찮을까? 혼자 내버려 두고 왔잖아. 걱정 마, 괜찮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돌아가자. 이번에도 안심시켜주는구나. 네 일에는 없는 부분인 건 알아.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잖아. 고마워, 세트. 나야말로. 돌아가자고? 돌아가. 아, 잊어버렸어. 탓탓탓탓탓탓탓탓. 빠이. 아, 이거 미로. 미로. 아그아그카. 으아. 일단 세이브 할까? 그래, 저기 세이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다다다다다다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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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가 없어. 어, 그러네. 펠릭스, 문이 반쯤 열렸다. 문 열까? 아니. 꼬마 토끼 피터의 코에 파리가 앉았네. 꼬마 토끼 피터의 코에 파리가 앉았네. 항상 토끼 뱃속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거든. 정말이지 놀라워. 손뭉치가 아니었어. 저게 뭐야? 너무 늦었어. 아니 왜 굳이 확대를. 소녀가 흥미가 떨어진 장난감처럼 소년을 내팽개치고 내게 다가온다. 야, 안녕 손님이네. 소녀가 피에 젖은 손으로 내 뺨을 만진다. 왜 그렇게 슬퍼해? 어디 아파? 이리 와, 아픔이 나는 노래를 불러줄게. 아프마 아프마 없어져라. 나중이라도 돌아오지 말아라. 펠릭스는? 펠릭스는 두고 떠나야만 해. 차라리 죽겠어. 집어치워, 살아있지도 않잖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렇지. 모든 걸 올바르게 되돌리려면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돼. 예, 누구랑 말하는 거야? 나밖에 없잖아. 곧바로 소녀는 나를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숨바꼭질하자. 난 눈을 감고 예순까지 살게. 그동안 잘 숨어야 해. 안 그러면 잡힐 거니까. 하나, 둘. 뭐야? 어떡해? 이걸 굳이 숨어야 된다고? 이걸 왜 굳이 숨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쟤랑 놀아줘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에? 뭐야 이게? 다른 곳에 길 있나? 아무데도 숨을 데가 없어. 어딨니? 3차로 죽이고 싶진 않아. 부탁이야 세스. 내가, 제가 날 죽이기 전에 날 죽여줘. 이렇게 뵐게. 안돼. 그럼 내가 직접 하겠어. 샤를로테가 가위로 자신을 찌른다.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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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산씨의 오후 티타임. 육체는 아직 썩지 않았다만 몸은 공허하고 보기 흉한 죽음이로군. 영 좋지가 않아. 소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통제를 완전히 잃고 오히려 잡혔어. 이런 부끄러운 게 결말이라니 축하해줄 수가 없군. 그래, 인형사로서 부적격한 대도에 깊이 사과드리죠. 그런 거로 다른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꽤나 대담한 부탁이로군. 그래도 허가하지. 죽음도 더 즐거운 죽음이 있는 법이야. 원하는 만큼 마음껏 시도해보라고. 저게 난가 보네. 어허. 왠지 여기에 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샤를로테가 나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물론 혼자 가진 않을 거야. 내 인형사가 너랑 함께 가줄 거야. 알았지? 역시 이해해줄 줄 알았어. 조심하기나 해. 혹시 모르니 받아. 어, 조심할게. 나중에 보자. 있긴 있구나. 조심해!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아 됐다 세이브. 뭔가 간단하면서도 어렵네. 방종요정 리디씨 무슨 일이야? 잠깐 샤롤레트 좀 보고 올게. 그래! 뭐지? 안녕. 여자애가 혼자 돌아다니기엔 위험하지 않아? 아, 친구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 어디? 넌 10분 뒤에 죽음을 맞을 텐데 친구는 제 시간에 못 올 테니 안타깝군. 그거 안 되는데. 세트가 없을 때 제가 죽으면 세트는 해고당할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사람한테 패키치는 건 싫은걸요. 그래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펠릭스는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걔는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네 친구를 구할 방법이 하나 있어. 가면을 쓴 남자가 샤를로트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 괜찮겠어? 예. 내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엔 전 너무 약해요. 남자가 샤를로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런 걸로 자책하지 마렴이야. 어디 그럼. 여긴 그냥 시간 낭비였어. 도로 안내 부탁할게. 그래 잠시만. 누구야? 아 가면 쓴 사람인가? 아 인간의 몸은 정말 빈약하구나. 실수로 망가뜨려버리면 사고로 안 끝나겠지? 어디 뭐가 있을까? 다용 아니네. 가위라 나쁘진 않은데 최적은 아니야. 이 예쁜 드레스를 더럽혀야 하니 안타깝군. 뭐야 나 펠릭스인데요. 안녕. 나랑 내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안 할래? 있지 나 진짜 심심하거든. 그래 한번 놀아보자고. 지루한 건 최악이야 그치? 눈 똑바로 떠. 가위 들어간다. 이 사람은 누구야? 내가 무슨... 전부... 괜찮아지게 만들려면 채널을 돌리면 되는 거지? 그치? 저게... 헐... 날 살인자로 만들지 마! 어딨어? 여기 있다. 우와우! 굿! 좋아요. 아, 아니에요. 핫 좋아요. 아니에요. 여기 길은 언제 와도 어렵네. 샤를로트가 없잖아. 아,
그래서 눈이 세 개인 자를 조심하라고 나온 거구나. 샤를로트. 펠릭스! 세트! 왔구나. 무사해서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 있어? 그리고 소각기에 대체 뭘 넣고 있는 거야? 아, 피는 내 피가 아니야. 네가 없을 동안 전에 봤던 고기 덩어리를 넣을 수 있을까 했거든. 그런 건가? 걱정시켜서 미안. 다 참 걱정했잖아. 근데 피를 뒤집어 쓴 데다 평소보다 지금 것보다도 기분 나쁘게 활기차고. 아, 미안하게 됐네 그래. 아, 잠깐! 내가 걱정됐다고? 지금껏 그런 말 안 했었잖아. 내가 신경 또 안 썼다는 것처럼 얘기하네. 아, 뭐... 세트, 믿어줘서 고마워. 넌 내 진정한 친구야. 난 인형사지 친구가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역대 최고의 인형사라고 하자. 그럼 가자. 어? 열렸잖아? 어? 샤를로트! 저기 괜찮아? 정신을 놓고 있잖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말 안 해도 돼. 자, 손잡아. 샤를로트가 펠릭스의 손을 잡는다. 아, 떨고 있잖아. 들어가자. 그래.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저기 펠릭스. 어? 우리가 뭘 찾는지 좀 이야기해 줄래? 너만큼 똑똑하지 않은 건 알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어때? 내가 아는 건 이곳 사람들이 오라클에게 창조되어 오라클을 신으로 부르는 파이시아라는 것뿐이야. 적어도 옛날엔 그랬지. 파이시아 사람들은 매우 강력했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그 결과로 보통 다른 차원이 생기지. 내가 아는 바대로라면 서로 다른 장소를 서로 다르다고 보잖아? 서로 다른 종은 내가 아는 바대로라... 바대로라면 뭔 말이야? 아, 내가 아는 바대로라면 서로 다른 종은 서로를 다르다고 보잖아. 아니면... 그다지 그... 저... 인간답지 않게 본다고? 맞아. 너한텐 그래. 지난번에 왔을 때 더 많았는데 근데 전혀 보이질 않네. 여긴 엉망진창이야. 원래 이래선 안 됐어. 나쁜 일이 일어났나 봐. 응? 오염 경고. 전방에 유기 조직이 있음. 다 왔다. 어? 대단해, 죽은 파이시아라. 가엾어라. 시체. 움직이지 않는다. 전부 똑같아 보여. 쟤네들한테도 우리가 똑같이 보였을걸? 정말 많이 있네. 도살장? 도살장? 멋지다. 그거 가져가면 못 써. 그치만 무기가 유용할지도 몰라. 쓰는 법을 모르면 안 돼. 말 되네.
체육 시간에 꼴찌였으니까. 이웃사람에게 신이 깃든 것을 알아내는 법. 1. 이웃사람을 쏘고 어떻게 되는지 본다. 에이, 그럼 죽잖아. 여기 뭐하는 곳이지? 도설장인가? 그녀는 우리다. 우리는 그녀다. 저게 끝이야? 도설장 2야? 오, 여기 또 있어. 죽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살장 3. 세 번째. 이 방에는 아무도 없네? 시체뿐이야. 시체다. 이거 뭐야? 응? 어, 딴 데로 가지는구나. 도살장 6? 여기 몇이었지? 3. 음? 어, 마이 깜짝아, 처형남.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응? 세 번째. 딴 데 가보자. 원래 죽는 곳인가? 도살장 5. 문이 열리지 않... 에이. 도살장 4. 에? 어떻게 알아? 두 번째. 어? 숫자 같은데? 9. 네 번째. 1. 1. 땡, 9, 땡, 9, 땡, 1. 땡, 9, 땡, 1. 4? 4, 9, 땡, 1. 4, 9, 땡, 1. 4, 9, 3, 1? 4, 9, 3, 1인가? 4, 9, 3, 1인가 보다. 4, 9, 3, 1. 3 아니면 8이었겠지. 어, 열렸다. 집행자 마스크를 얻었다? 어때 보여? 위협적인데? 어, 그럼 갈까? 이걸 얻음으로써 뭘 할 수 있는 거지? 암호? 문이 열리지 않는다. 도설정 5. 어? 가만히 있네? 썩어가는 시체다. 어? 왜 가만히 있지? 아, 애들도 가면 쓰고 있구나. 어? 죽었다. 837529. 837529. 쪽지 얻음. 하지만 쪽지는 여기 다시 붙어있네. 837529. 837529. 837529. 837529. 입력해보죠. 8, 3, 뭐였지? 8, 3, 7, 5, 2, 8, 3, 7, 5, 2, 9. 됐다. 모든 이는 처형하기 위해 태어났다. 샷건으로 더욱 행복한 크리스마스 아침을. 텔레비전 방.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모험 신잡이. 문이 잠겼다? 안 열리나 보네. 저희 공기총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보십시오. 바이스만 총 한탄창의 즐거움.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세지 마세요. 당신의 전기톱에 의지하세요. 여기서는 오라클을 이렇게 그리는 공부를. 말해두자면 오라클은 물리적 형태도 성별도 없어. 여기에 나와있는 건 젊은 파이시아인 사제일 뿐이야. 뭔가 되게 들고 있는데? 연꽃 들고 있고 저건 뭐지? 공인가?
생명을 위해 싸우라. 아, 문 너머에서 뭐가 들린 것 같은데? 집행자들이 아니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집행자라고 잊었어? 아니요, 일단 세이브하고요. 열자. 어, 혹시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닐까? 시체. 왜 자고 있어 여기서? 절단된 시체들 중 하나가 움직인다. 어? 아직 살아있어. 어디? 안녕하세요, 집행자들이요. 몸집이 작은데 우리 마지막 아이의 목숨을 끊으러 온 거군요.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와서 그 칼을 해드르세요. 더 이상 우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해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치지 않는다니. 어째서. 어디. 처음부터 말하자면 우린 너희 종족이 아니라고. 가면을 벗었다. 소녀가 빈약한 손을 내 얼굴을 향해 뻗는다. 눈이 두 개뿐? 여행자일 뿐이었군요. 내가 뭘 잊었나? 쉿! 지금 우리랑 이야기하는 건 진짜 오라클이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만든 존재라고. 지금 육신은 죽어가는 그릇일 뿐이야. 만나서 영광이에요! 착한 아이로군요. 아마 당신의 부모를 알았던 것 같아요. 소녀가 피 섞인 기침을 뱉는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신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요? 이 아이는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치만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치만 시체뿐인걸. 샤를로테, 떠나자. 그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구하면 찾게 될 거예요. 구하면 찾게 된다니 무슨 말이죠? 안 가지네. 이번 왼쪽. 오늘 집행자가 되십시오. 신자비에 참여하려면 우리를 불러주세요. 어? 기분이 억눌린 것 같다고요? 삶이 엉망이라고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늘 신자비에 참여해 복수하십시오. 간다. 들어가준다. 아니네. 아, 됐다. TV 복도. 왠지 마지막 채널 같은 기분이 들어. 뭐, 진실에 머지않은 것 같네. 그럼 가자.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망치고 널 위험에 빠지게 하고 널 여기 오게 만들었으니. 내가 찾던 건 찾았어. 그치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도 감이 안 잡혀. 아직도 모르겠어. 경이적 존재인 오라클에 대해 글을 쓰면 삼촌이 알아봐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
오라클과 그 세계는 죽음의 악취뿐이었어. 20억 년은 늦었나 봐. 이 짓거리도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음대로 비웃어. 꾸짖는다, 안아준다. 뭐하지? 그냥 안아줘야지. 어? 괜찮아. 자책은 그만둬. 우리 삶에서도 모든 게 모든 게 엄청 무의미하잖아? 우린 정말 작아. 안 그래? 마치 벌레나 구더기처럼. 그치만 우린 우리 자신을 중요하다 보고 이득을 보려고 뭐든지 하지? 웃기지 않니? 또 너랑 모험하는 것도 좋아해. 나로선 친구랑 같이 있는 것만 같아. 그 가식적인 말은 뭐야? 똑똑한 척 하지 마. 우린 이미 친구잖아? 어? 그렇게 말한다면야. 아, 뭘 기다리고 있대? 들어가기나 하지. 에? 오라클인가? 박수, 박수! 어떡하지? 어서와요. 어서와요. 우리 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군요. 그럼 프로그램은 재밌었나요? 마음에 안 들었나요? 프로그램이라니? 당연한 걸 묻는군요. 당신들이 들어갔던 모든 세계요. 한때는 무한히 많은 채널이 있었답니다. 알고 있었나요? 지금은 그저 옛 영광의 기록이 되었지만요. 혹시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신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만개의 손이 있었지만 그들이 손을 전부 잘라버렸고 지금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수석의 눈으로 세계를 지켜보았지만 그들이 눈을 전부 뽑아버렸고 지금 우리는 눈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계를 뛰놀며 거닐었지만 다리를 잃어 이제 더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피조물들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이제 우리는 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창조한 우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변조되었는지 남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변조되었는지 모를 과거의 기억들을 그려 모으는 것뿐입니다. 뭐저나 우리는 부서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그 위를 걷는 이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거 곤란하게 됐네요. 내일 아침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이요. 해보겠습니까? 동의해야죠. 입력 에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을 화면에 올려주지 않겠나요? 확실해? 뭐 다른 나갈 방법도 없잖아. 오라클 말 못 들었어? 어쨌든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고 싶진 않았는데 난 결국 패만 끼치는 사람이구나. 그치? 화면에 손을 얹었다. 오라클. 아니, 이 세계의 신이 화면 반대편에 내 손에 맞춰 손을 얹었다. 이 뒤로 일어난 일은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다. 나는 내 마음속의 신을 받아들였으며 손을 맞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나의 모든 것이 그녀가 되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은 나의 일부가 되었다. 둘이서 함께 우리는 죽어가는 세계에 작별을 했다. 모든 생명, 행성, 별, 블랙홀, 심지어는 원자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씩 채널들이 꺼져갔다. 오라클이 제 몸을 그릇으로 나뭇잎을 전부 써서 우리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없던 동안에 우리 세계엔 시간이 조금도 안 흘렀더라고요. 그거 참 특이한 이야기구나, 애야. 죽어갔다긴 해도 오라클을 직접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래? 뭐 누가 알았겠어요. 절 볼 때 항상 그런 기분 나쁜 가면을 써야겠어요. 무엇보다 저랑 이야기하려고 우리 아빠의 몸을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것까진 없잖니, 애야. 아는 사람을 그릇으로 쓸 때 너와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사려 깊지 않다고 생각했다만, 뭐 그렇게 말한다면요. 우산 씨가 가면을 벗는다. 이제 낫지? 예, 훨씬 나아요. 눈 색깔이 예뻐요. 그런데 우산 씨. 어? TV 세계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왜 그렇게 확신하지? 뭐 그게 상상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그치만 옆에서 지켜본 듯이 희미하게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이지. 항상 날 즐겁게 해주는구나. 물론 네가 돌아오고 나서 네 소스 코드를 편집해야 했단다. 사실을 말할 수 없잖니? 우리가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대부분의 세계는 코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단다, 애야. 아, 그렇군요. 그치만 왜 그러셨는데요? 그 기억은 불필요했어. 잊지 마렴. 우린 네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낙제받지 않길 바란단다. 오라클이 네 일부가 된 것부터 충분히 곤란했단 말이다. 분명 자기가 안 보는 동안 마구 날뛰었다면 세트군이 매우 화를 낼 테지? 저 안 그러는 거 우산 씨도 세트도 알잖아요. 참. 그보다 생명유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일 없이 산적인 존재를 담을 수 있었다니 놀랐군. 그래? 아마 제 몸에 그렇게 크게 무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었나 봐요. 지금은 어떻지? 아직 자고 있어요.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라클의 기억을 봤어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라클은 대체 뭔가요? 한 명의 오라클은 별에 비유할 수 있지. 삶의 끝에 다다르면서 힘을 점점 잃고 하얗고 왜소한 별이 돼. 생각해보렴. 무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 너처럼 미세한 존재를 신경 쓸까? 아,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맞죠? 잘 아는구나. 뭐 새 친구를 만났으니 잘 된 거 아니겠니? 그럼 약 먹고 자려구나.
수업을 빼먹고 싶진 않겠지? 네 교사들이 무직 상태를 계속할 뿐이겠다만. 아, 같이 이야기할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산 씨. 잘 자렴, 꼬마 샤를로테. 약을 받았다. 커피 먹고 약 먹는 거야?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전 자러 갈게요. 잘 자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졌는데? 아, 일단 약부터 먹어야지. 어빌리파이. 약을 먹었다. 어? 어? 달라졌다.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왜지? 유난히 저기만 어? 없었어. TV는 이번 주는 볼 만큼 봤어. 달라졌다. 뭐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바느질. 문이 잠겨있다. 잔다고? 구양아, 안녕. 꿈속에서 우주 물고기를 볼 수 있으려나? 샤를로테 잘 자. 어. 잘 자, 펠릭스. 아, 안녕히 주무세요, 우산 씨랑 오라클. 잘 자, 날 지켜봐주는 수호 천사님. 안녕 샤를로테, 에피소드 1. 정크푸드와 신과 테디베어. 끝.